와 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깜짝 놀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주먹을 쥐고 위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은 되려 트럼프 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놓고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어떤 영향력이 나올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금융시장의 휴장인 주말 동안 발생되면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관측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의 총격 공격이 발생한 만큼 금융시장은 당장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대피시키려는 러쉬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우선 아시아 외환시장 거래가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휴장합니다. 해양의 날로 휴장을 하는 만큼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명확한 그림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전통적인 안전통화로 고려되는 일본의 엔화와 또 스위스의 프랑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동일하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의 달러 또한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분류됐던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중국과 유럽 등의 정치적인 혼란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금에 대한 매집 수요도 꾸준히 몰린 바 있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온스당 2,4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등했었는데 사상 최고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금의 가격이 이번 피격 사건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초기 충격이 약간 진정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이나 방산,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관련주들의 변동성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저녁에 개장되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까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오는 9월이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불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건설 쪽의 종목들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건설주로 꼽히는 DR 호튼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12.5%의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건설주로 꼽히는 레나나 풀테그룹 역시 같은 기간 10% 넘는 상승 흐름을 동시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택 건설주들은 올 들어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주택 구매자는 보통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는 주택 건설 경기에 늘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건설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에 따르면 현재 미국 평균 모기지 금리는 연 7.2%에서 현재는 6.89%까지 하락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종이죠. 태양광 관련해서도 선런이 올 상반기에 39%의 급락을 보였지만 최근 5거래일 동안은 3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금리에 지금까지 악영향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태양광과 건설주들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또 시각을 받아가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을 필두로 이번 한 주 동안도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먼저 성적표를 확인했던 일부 종목들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미국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일단 수익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은행주들의 움직임도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2년 전 시작됐던 연준의 긴축 드라이브가 은행들의 예대마진 이익을 대폭 늘렸었는데요. 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적금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전고점 대비해서 0.08에서 0.45%포인트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웰스파고가 지난 12일 발표했던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순이자 마진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년 동기보다도 9%가량 급감했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순이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순이자 이익이 작년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시장 가이던스를 밑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연준이 올해 애매한 횟수로 오히려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은행 쪽에서는 신규 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업들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초기 금리 인하만으로는 유의미한 대출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들의 부실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느 분기가 순이자 수익의 바닥이 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 분기 내로는 은행업 실적의 최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이 JP모건 골드만삭스와 블랙락이 실적 발표에 나서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은행 업종들의 실적 어떤 쪽으로 방향성 보여줄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이번 트럼프 피격 사태를 놓고 현재 여러 CEO들이 이 트위터 X를 통해서 개인 의견들을 속속 올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이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일단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 같은 경우는 이 본격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트럼프 대선 캠프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의 기부를 두고 블룸버그는 세계 최고 갑부가 미국 정치 지형에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큰 도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번 기부를 통해서 테크계 건물인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머스크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인물로 변모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던 동일한 날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1년 1월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에 트럼프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 결과가 사기라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폭력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계정 완전 복원은 21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인데 이 대표 SNS를 통한 트럼프의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태로 인해서 가장 먼저 시장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6만 달러선 다시 한번 재차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번 달 초에 좀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200일선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주말 사이 트럼프 피격 사건과 함께 6만 달러 위로 올라가면서 일단은 200일선을 다시 상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 일단 투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다시 열리는 뉴욕 증시 안에서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